긴급뉴스입니다. 긴급뉴스. 엄청나게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곧 멸망하다고 합니다.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놀랍게도 60초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지? 60초밖에 시간이 없다고? 제 해결할 20년이나 걸려서 드디어 오늘 뉴스 앵커로 승진했는데, 와, 20년 만에 앵커 되는데 이제 지구 멸망하는 거예요? 난 몰라. 이제 생방송 중이건 뭐건 오우야 전부 망해버려라. 주인공이지. 뭐시? 지구가 멸망한다고? 실화냐? 말도 안 돼. 내 남은 인생 60초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차피 죽을 거라면 평생 억누르는 내 욕망을 확 불살라버려? 아니면 한 골에 사과나무를 심어봐? 생각할 시간도 아까워. 일단 가자. 자, 60초를 생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움직이고 막 짜식 짜샤. 내 앞길을 막지 마. 오, 빠따를 손에 얹었습니다. 아저씨 빨개 먹고 다니는 거 봐. 나와 비켜! 하나, 두 대, 이것이 뚝배기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요. 커플은 부서져! 나오세요! 제 앞길 막으면 그대로 터지는 겁니다. 저희 키스를 받아주세요. 나와 나오라고요. 지구와 함께 나는 결국 죽고 말았다. 좋은 인생이었다. 눈을 떠도 하얀 풍경밖에 보이지 않는 곳, 여기가 바로 천국인 걸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여긴 어디지? 띠용? 이 모든 게 꿈이었나요? 지금까지 가상현실로 알아보는 성격진단 검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네? 가상현실? 지구 멸망이 현실이 아닌 겁니까? 사실은 고객님이 가족들도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와,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네요. 엄마! 내 여친 지연이, 그리고 내 조카까지? 보고 있었어? 아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쓰레기 같아. 인간 실격이야. 아, 제가 지구 망하기 전이라고 그냥 사람들 막 뚜껑 패고 다녔더니 사람 취급을 안 해주네요. 오빠, 사이코패스야? 지구가 멸망한다고 사람을 죽여? 우리 헤어져. 와, 여친까지 보고 있었네요 이거. 5살 조카. 삼촌, 웃으면서 사람을 마구 죽이던데? 재밌나봐. 나도 나중에 크면 삼촌처럼 멋있는 살인마가 돼야지. 안돼, 이게 아닌데. 엔딩 모노그의 살인마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이거 엄청난 게임이군요. 아, 이건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뽀뽀 공격을 해야 되네요. 나의 척추스를 받아주세요. 뿅, 뿅, 뿅. 아, 뿅. 왜 때리지 마세요. 자, 일로 지나가서 나는 커플을 파괴한다. 아! 남자한테 뽀뽀하니까 막 싸등이 날린다 나한테. 아우야. 어우야. 아, 빨리 지나갑시다. 이거 비키고. 아아. 아저씨 잠깐만요. 그만 좀 때리세요. 아저씨, 저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야야야야야야, 너무 아픈데. 7초밖에 안 남았다. 이쪽인가? 뿅. 나와. 또 사람 죽여버렸네 이거. 네, 실수로 마지막에 또 사람 죽여버려가지고. 자, 그렇다면 왼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나의 멍멍이. 오, 멍멍이를 기다릴 수 있군요. 기고 뿅 쪽. 와, 멍멍이다. 오케이. 자, 멍멍이를 어그로 끌고 들어왔어요. 뿅 쪽. 잠깐만, 나 어그로 또 끌린 것 같은데요. 이거 뭐예요? 야. 아, 이 아줌마 지금까지 여기까지 쫓아오네. 박사님. 야, 이거 뺨따구니는 왜 여기 지금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무빙. 이번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엔딩일까요? 어? 내 조카까지 보고 있었어? 아들, 왜 그렇게 남자들에게 키스를 퍼붓는 거야?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겨우 그거였다니. 그래도 엄마는 아들 항상 응원한다. 아니 엄마, 뭐예요 그거? 오빠, 사실 그런 취향이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숨기느라.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오빠한테 시간 낭비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안녕, 사요나라, 빠이짜이짠. 삼촌, 남자랑 키스하기 그렇게 기분 좋아?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아, 저 조카 뚝배기 좀 날려도 되겠습니까? 날름 날름 날름. 오 마이 갓. 너무 극혐이네 이거. 나도 내일 유치원 남자애들한테 입속에. 어? 너 몇 살이야? 5살 아니지? 고객님, 검사가 끝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네요. 사실은 저도 그저 취향이거든요. 아! 오 마이 갓. 해피엔딩인가요? 엔딩 블록에 커밍아웃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에요. 지구 멸망 60초 전에 커밍아웃이라니요. 일단 멍멍이를 꼬셔서 자 나오고요. 개에다가 어그로를 끌어주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핵폭탄이 뭔거 보니까 이거 뭔가 아이템 줄 것 같기도 한데 박사님! 박사님! 오케이 이거 줍고 요걸로 깨부순 건가 보다. 빠따로 깨버려 깨버려 깨버려. 오 핵폭탄 안테나를 하나 얻었다. 아니 운석이 충돌하기 전에 핵폭발이라뇨. 이번엔 무슨 엔딩일까요? 주인공 어? 엄마! 아들 성격진단 미리 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니, 이 오빠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오빠 자기 힘들다고 주변 사람을 괴롭힐 성격인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나도 이거 터질지 몰랐다고. 갑자기 떨어지는 거 어떡해. 핵을 폭파시켜서 모두를 죽여? 미쳤어? 삼촌, 어차피 죽을 거 다 같이 죽는 게 맞는 거야? 나도 그럼 나중에 삼촌처럼 동반 자살해야지. 오 마이 갓. 엔딩 모노게 동반 자살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저 방금 전에는 나름대로 사람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이겁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삐또 상했어요. 삐졌다고요. 에이 60초 그냥 될 대로 되라. 어? 몰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아 나도 그냥 돌아다녀야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녕 친구. 반가워. 저 그냥 60초 동안 산책이나 하면서 제 여생 즐길랍니다. 안녕하세요. 오. 커플 방멸 커플 방멸 커플 방멸 커플 방멸 사라져라 사라져라 커플 커플. 오우 좋아. 자 이제 운석이 그대로 박살냅니다. 나는 결국 죽고 말았다. 좋은 인생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자 이번에는 무슨 엔딩일까요? 역시 내 아들이야. 자랑스러워. 만약 남에게 피해줬으면 정말 실망했을 거야. 오빠 나 너무 안심했어. 저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게 더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지?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칭찬을 받죠? 나도 오빠 같은 상황이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역시 내 남자친구야. 성격 검사하기 잘했어. 깨르르 깨르르 깨하하. 뭐죠 이 찝찝한 엔딩은? 조카다. 5살 조카. 오. 아 갑자기 얘가 웬일로 말을 안 하나 했어요. 재미없어. 제가 말했죠? 얘 분명 5살 아니야. 너 임마 정체가 뭐야? 엔딩 목록 정말 신나는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구멸망 60초 전 한번 즐겨봤습니다. 모바일 버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명란에 PC판 버전 링크랑 그리고 모바일 버전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